장종태 서구청장이 고3 학생을 비롯해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대입 일정을 고려해 오는 23일까지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장청장은 접종을 받은 고3 학생과 교직원은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귀가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몸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